안녕하십니까? PHP 프로그래밍. 자, 이제 우리가 기초 문법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, 자, 이번 2단계에서는, 클래스 2에서는 바로 무엇을 배우느냐? 앞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PHP는 이런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문법을 배운 다음에 이 문법에다가 바로 DB를 연동합니다. 애초에 우리가 WAMP 서버를 설치했지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파치, 윈도우상의 아파치, MySQL, PHP 엔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한 건데요. 바로 MySQL이 지금 이 클래스 2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이 DB를 이용하면은 프로그램에 어떤 면이 더 구현될 수 있는 거죠? 라고 물어보는데,